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20 총선으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만나는 특집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운대 을 김미애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총선이 마무리가 된 지 이제 한 달여 네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좀 쉬셨을까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아, 며칠은 제 딸이 중1인데 어린이날 전후로 조금 쉬었고 네. 그 외에는 계속 감사 인사 다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총선 당시 부산 최다 득표율로 당선이 네. 되셨습니다. 좀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시기로 네. 좀 21대부터 네. 유명하셨는데 그 덕분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지나온 삶의 궤적도 네. 혼자인 건 아니었고 늘 우리 사회에 빚을 갚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중앙에서는 중앙에서 비중 있는 역할들을 했었고 우리 지역에서는 꼼꼼하게 제 집안일보다 사실 더 열심히 챙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센텀 이주구 추진 현황이나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데 그 외에 사람들은 사실 살면서 내 주변의 소소한 변화에 더 민감하고 네, 그렇죠. 그게 더 반가운데 그런 것들이 참 많았죠. 차선 하나를 넓히고 위험한 보도 폭을 확대하고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고 구석구석 공원들이 낡고 노후된 이 공원들을 명품 공원으로 바꿔나간 이런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김미애는 일은 정말 잘하는구나. 일 잘하는 김미애가 우리 지역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줄 거다. 네. 그리고 저는 선거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와 희망의 근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보고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감사하게도 그에 대해서 좋은 평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이 제시하신 이제 공약 하나씩 좀 점검해 볼 텐데 해운대 을 지역하면 사실 핵심 공약이 센텀 이지구지 않습니까? 네네. 센텀 이지구의 완성, 네. 그만큼 많은 주민들이 네.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센텀 이지구가 2021년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고 작년에 네. 마스터플랜 나왔는데 부산형 테크노밸리로 만들겠다는 이 약속을 대통령께서도 부산시장께서도 하셨습니다. 네. 센텀 이지구는 도시 외곽이 아니라 도심에 58만 평 평지에 있고 특히나 공항, 부산역, 신항까지 30분 거리에 있는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네. 여기에 이런 입지를 살려서 ICT, 로봇, AI 등 4차 산업을 견인할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유능한 네. 지역 인재가 여기에서 일하고 살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고품격 고밀도 복합 공간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센터 미주구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게 기존 네. 지역들 반송반여 재송동도 동반 성장에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그 토대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반송 같은 경우나 반여동 재송동 일부도 분류식 하수관로 전 지역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네. 또 해운대구 신청사도 이전하면서 행정 중심 도시가 됐는데 그에 덧붙여서 주거,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선진국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네. 생각이 깊죠. 그래서 센터 미지구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질 없이 진행해 가면서 나머지 것들도 같이 챙겨 나가는데 네. 센터 미지구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4년 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매달 점검을 합니다. 제가 지난 5월 2일에도 네. 의원실에서 센터 미지구 실무진, 부산도시공사, 부산시 실무진을 불러가지고 추진 현황 하나하나를 다 살폈습니다. 지금은 1단계 보상 중인데 네. 상당 부분 보상이 되었고 그러면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시작한 반여 우회 도로도 이미 보상한 구간은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 보상 안 된 구간도 바로 보상 절차를 동시에 밟아서
차질 없이 중단 없이 계속 네. 이어가도록 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네. 센터 미지구 완성된 모습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완성이라는 표현이 이 사실은 제가 초선 때 적절치 않았죠. 이 완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기반을 만들고 유망기업이 거기에 유치가 되고 그렇게 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 네. 그래서 연내 1단계 착공이 지금 목표입니다. 네. 네. 이 센터 미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도 좀 활력을 되찾아가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센터 미지구만 우뚝 섰으면 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기존 우리 반송 반열 재송동과 단절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절이 네. 있으면 안 되고 저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 지속 가능성과 상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참 아까 센터 미지구 관련해서 네.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게 풍산 이전인데 지난 2월에 풍산 부산시 도시공사 간의 MOU를 체결했고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네. 풍산 부지 이제 결정이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드러나고 있고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네. 좀 찾았다 네. 이렇게 볼 수 네. 있나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후보자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어느 지역이라고 공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성사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 이게 방위산업체여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국방부로부터도 확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전하는 것도 상당히 행정적인 처리해야 될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농산물 시장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사실은 상당한 민원이 예상이 되죠. 네. 그러나 이런 민원들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 조사나 이런 거 할 때 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법적인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다 차질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같이 전문성 있고 일머리 있는 일꾼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차질 없이 다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네. 좀 역할 잘 네. 해주시길 네.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의원님은 또 아이 엄마이기도 하고 네. 좀 엄마의 마음으로 이런 교육 정책들, 네. 공약들을 좀 내세우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정책, 여러 교육 정책 공약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화두가 기후위기, 환경위기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여기에 대비하는 체험교육관을 우리 지역에 두 곳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가 환경체험교육관인데 구반여초등학교 위치에 확대해서 지금 차질 없이 하고 있고 그 지하에 주차장까지 제가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네. 선거 기간 중에 교육부로부터 관련 사업을 인정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안전체험교육관인데 이건 행안부 공모사업에 해운대구가 신청해서 된 건데 여기에도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존 수용부터 또 방사능까지 대비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네. 그리고 이미 제가 지난 4년 동안 만들어진 게 반송에 있는 반송마루입니다. 네. 4차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창의센터와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외국어 센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후, 환경, 재난 또 4차 산업 관련한 그리고 외국어 관련한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교육 거점 도시로서 네. 제대로 만들고 싶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에듀드림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지난해 해운대구 전체가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네. 이점을 활용해서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영유아,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또 최근에는 특히 독서 능력이나 네. 코딩, 수학 교육 등 특화된 교육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미래형 인재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예를 쓰겠습니다. 네. 부산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네. 사실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체험 교육 공간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면 해운대 을 지역으로 인구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센텀 이지구가 4차 산업을 견인할 유망 기업을 유치해서 도심 융합 특구가 그 취지가 유능한 인재가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일하고 네, 네. 살고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주변 인프라도 다 체험 교육 거점 도시로 만들면 네.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해운대 갑 지역보다는 사실 해운대 을 지역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네. 지역들이 꽤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약으로 제시를 네. 하셨죠.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가 해운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다들 좋아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반응이고 네.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곳은 우리 동네가 아니라 마린시티나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달맞이길 거기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정말 선진국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지난 4년 동안 제가 한 것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누군가가 보면은 소소하게 국회의원이 저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겠지만 네. 국회의원은 그런 것 해야 됩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고 주변에 노후된 낡은 그리고 불편한 놀이기구가 있는 공원들을 온 가족이 누리는 명품 공원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저는 앞으로도 해갈 것인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도심 속에 뒤에 산이 있고 또 옆에 강이 있는 곳이 흔치 않아요. 특히 이런 도시에 네. 큰 도시에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는 이 산과 강을 내가 누리는 우리 가족이 누리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졌고 또 별로 산책하고 싶지 않은 곳이고 그랬기 네. 때문에 저는 이 죽은 공간을 모두 살려서 접근성을 높이고 거기에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여가와 쉼을 누리는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미 시작했죠. 반송에는 석대천을 그렇게 만들 것이고 또 수영 강변을 사계절 온 가족이 누리는 그런 명품 수변 공원으로 만들어가고 네. 산도 지금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장산 곳곳에 숲속 꿈의 놀이터를 만들고 또 반여 2동과 반여 1동 사이에 있는 죽은 산인데 접근성이 없어서 이용을 못했는데 네. 위에는 이미 둘레길도 만들고 운동기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라가질 못합니다. 여기를 접근성이 있도록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곳곳에 오봉산, 옥봉산, 장산, 또 운봉산까지 또 반여 2동, 1동을 아우르는 그 산까지 수영강, 석대천 전부 합치면 정말 살기 좋은 명품 도시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해운대 을 지역은 이렇게 명품 도시로서의 어떤 도약 이런 네. 발판을 만들어가고 네. 있는데 의원님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할 제 첫 번째 법안은 어떤 법안일까? 워낙 많은 활동들을 해오셔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제가 지난 4년 동안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스스로 표현할 수 없고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관련한 법입니다. 네. 4개 법을 제가 통과시켰는데 보호출산법, 또 출생통보제, 국내입양법, 국제입양법 제정안 이렇게 통과시켰고 올 7월부터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제가 작년에 예산까지 챙겼고 어제도 이 보호출산제가 제대로 출발이 순조롭게 되도록 잘 정착되도록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 이하 직원들 불러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네. 21대에 발의했으나 통과 안 된 것들 정말 중요한 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저는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교제폭력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많은데 네, 제가 그렇죠. 데이트폭력 처벌 및 피해보호방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네. 제대로 논의가 안 됐고 통과 안 됐거든요. 네, 네.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가장 심각한 것이 인구위기죠. 네, 저출생 네. 문제.
출산율을 그냥 높일 수는 없고 내가 내 삶이 만족해야지 내 아이도 낳고 싶고 나의 아이도 이 사회에 살고 싶게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곳곳에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 주변을 전부 명품 공원으로 만들고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전부 개선해서 높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의 문제는 나의 문제 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남의 아이도 내 아이랑 똑같이 저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키워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해 23만 몇천 명의 아기가 출산했는데 그러면 향후에 지금 역삼각형 구조로 가고 있죠. 인구 구조가 이 아이들이 몇 명의 어른을 부양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까? 제가 또 국회에서도 연금특위위원인데 국민연금도 하루라도 빨리 개혁을 네.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부담은 싫고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부담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담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부모보험법을 발의했는데 이거는 논의가 시작도 안 되었고 네. 또 하나는 아이들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들의 어려움이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때 안 주고 괴롭히는 일들이 네.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선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지급제를 규정하는 양육비 이행법도 발의했는데 아마 폐기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21대에는 계속 이런 것도 저는 다시 더 꼼꼼히 챙겨서 정비해서 재발의할 것이고 이것들도 통과되도록 애쓰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과 관련한 문제가 반송이나 반여 이삼동이 정책 이주 단지로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네. 조망권 일조권은 꿈도 못 꾸고 소방차 진입까지도 어려운 곳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저는 정주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법은 철거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새롭게 꾸미고 뭐 만들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잘못이다. 여기는 초고밀도거든요. 건폐율 90% 주택이 앞뒤집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버스 하나도 못 지나가거든요. 저는 이것들이 당초부터 좀 도시재생에 철거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더라면 한쪽 블록만 철거하더라도 소방차 진입되고 조망권을 누릴 수 있고 일조권을 누릴 수 있고 또 말버스 통행이 가능하도록 가능됐을 텐데 이것들이 안 돼 있어서 네. 아마 가능하다면 이것을 포함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입법도 계속 할 겁니다. 네. 국회에서 또 지역에서 워낙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 2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네. 마지막으로 좀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좀 해주시죠. 저는 정치하는 이유는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네. 또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 때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엄중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좀 더 낮은 자세로 마음을 다해서 살피지 못했다는 데 대한 저는 심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약자의 동행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특히나 우리 지역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지역은 지역대로 하고 제가 중앙에서도 아마 또 보건복지위나 또 다른 상임위에서 일을 할 텐데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챙길 것이고 그래도 한 분의 소중한 시민이라도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네. 마음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초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섬기는 건데 네.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지역 주민과 이렇게 손잡고 나간다면 분명히 해운대 을 확 바뀔 거고 명품 도시가 되지 네,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미애 당선인과 이슈토크 함께 했는데요. 새로운 시작이 될 22대 국회에서도 지역과 함께 그리고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헬로우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